수리물이 진짜 예뻐요. 진짜 최고. 제가 언박싱 때도 제가 해봐 시킨 게 두 개 왔더라고요. 이거는 이제 정말 인기 상품인 나비 교환이 있어요. 하나 있는 것도 아니라 두 개가 있는데 그 나비에 필요한 나비가 이 두 나비란 말이죠. 검은 나비랑 파란 나비. 그래서 이 나비들은 하도 많이 만들어서 이렇게 따로 여기는 파란 나비 도안에 필요한 파츠들, 여기는 검은 나비 도안에 필요한 파츠들 이렇게 해놨거든요. 그래서 얘네를 옮겨줄게요. 이게 진짜 이 두 색깔만 살 수 있는 곳이 있으면 좋겠는데 이 나비는 여기서밖에 안 팔아요. 퀄리티가 다른 데는 너무 떨어지고 쓰던 거랑 색감이 다르고 이래가지고 갈색 나비는 종종 써요. 컬러 변경하시면 자주 쓰는데 그래도 이 두 개에 비해 얘는 아예 안 써버리니까 살짝 아까운 거? 이거는 서비스로 주셨는데 브이콘이래 브이컷 파츠네요.
브이컷 좋아하는 거 아시죠? 브이컷 진짜 깜짝거려요. 너무 예뻐요. 다음 청스톤 체인을 시켜봤어요. 원래 실버를 쓰는데 이 화이트 실버가 좀 예뻐 보이더라고요. 이거 두 개 사봤어요. 리본 스티커. 요즘 리본이 유행인데 하나하나 하나씩 샀나봐요 제가. 너무 예뻐요 리본 스티커. 그리고 이거는 그냥 리퍼가 탈출을 해서 그런가요? 귀여운 고양이 캡을 끼워놓을게요. 와야 할 게 안 왔는데 일단 여러분 오늘도 언박싱 할 게 또 특별히 두 개가 와서 두 개가 보고 시작하려고 짜잔. 일단 이거 이게 이 UV 케어 커버해주는 장갑인데 제 장갑이 지금 지저분하게 나와가지고 하나를 사놨어요. 바로 갈아 껴볼게요. 이번에는 살짝 이런 단목? 단목이라 해야 되죠? 짧은 장갑으로 사봤는데 예쁘면 뭐합니까? 이거 더러워질 텐데 안 더러워졌으면 좋겠어요. 제발. 제한테 정말 많이 들어가는 마젠타 컬러의 파츠인데 이름은 루벨라이트라는 컬러네요. 근데 저는 그냥 마젠타 파츠라고 부릅니다. 이거 정말 많이 쓰는데 이번에 떨어져서 한번 사봤고요. 이거는 파츠 글루예요. 파츠 글루 다 써가지고 하나 사봤고 이거는 껌, 네이티 껌인데 저는 네이티를 제작할 때 이 친구를 쓰지는 않고 제가 그 막 손으로 붙일까 집게로 붙일까 고민을 했었는데 이걸로 붙이는 게 이게 접착력이 살짝 낮아가지고 이걸로 붙이는 게 좋더라. 다 이걸로 붙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로지 영상을 위해 사봤어요 한번. 그리고 이거는 세필 브러쉬인데 브러쉬는 그냥 저는 무난한 걸 주기적으로 이렇게 갈아서 쓰거든요. 그래서 그냥 비싸지 않은 가격에 이렇게 세 개 사봤어요. 그리고 제가 아까 치품을 보여드리려고 지금 살짝 줌인을 해놔서 얼른 꺼내서 보여드릴게요. 기초젤 라인이 탑젤을 아무래도 많이 쓰다 보니까 탑젤이 다 떨어져서 이런 서비스로 주셨어요. 서비스. 햇빛이 들어오네요. 햇빛. 일단 마요 매트탑. 매트탑. 제가 다음 네일을 매트한 걸 셀프 네일 하고 싶어가지고 사봤고요. 매트탑은 묽은 게 사용하기 편하고 보통 다 묽게 나와서. 이거는 플러스 탑젤인데 제가 좀비 탑젤도 써보고 그냥 이거 있죠. 뭐 왜 이렇게 더러? 그냥 이 마요 탑젤 진짜 몇 통은 비웠거든요. 근데 플러스 탑젤이라길래 이번에 세일하길래 마침 사봤어요. 저는 어차피 오버레일 다 해놓고 하기 때문에 막 점도가 막 그렇게 중요하진 않고 뭐 않거든요. 근데 이거는 저것보다는 살짝 점도가 띡하네요. 그리고 이거는 어디서 좋다는 말이 들어가지고 디젤 시그니처 핏탑젤인데 제가 디젤 거 뭐를 잠시만요. 디젤 거 베이스 쓰는데 이게 되게 좋더라고요. 그래서 찾아보다가 이것도 좋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좀 사봤어요. 묽은 타입이에요. 묽어요. 저는 묽은 게 좋아요. 탑젤 기포가 별로 안 생겨서. 뭐 이 정도로 언박싱을 마쳐볼게요. 안녕.
님이 요 체크 부분이 원래 좀 더 진한 핑크색인데 이런 연핑크로 주문을 주셔가지고 이번에 살짝 컬러 변경으로 만들어본 푸딩 메론소다 아트예요. 너무 귀엽죠? 진짜 실물이 훨씬 더, 근데 오늘은 좀 실물에 조금 담기는 것 같아요. 예쁜데? 하여튼 경건이랑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거는 복숭아 아트 할 때 쓰는 파츠인데 복숭아가 진짜 잘 나가서 100개 두 개를 샀어요. 200개. 초점이 안 맞을까? 복숭아 만들다가 어떤 분들이 만드는 과정도 보고 싶다고 하셨어가지고 생각나서 켜봤어요. 만드는 과정을 잘 안 찍는 건 항상 초점이 나가기도 하고 프레임에 항상 벗어나길래 잘 안 찍는데, 근데 이렇게 만드는 제작 영상 안 찍은 게 되게 오래된 것 같아가지고 영상에 들어갈지 안 들어갈지 모르겠지만 찍어보고 있어요. 이렇게 집중하면 자꾸 프레임에서 벗어나거든요. 좀 더 안 맞고 미치겠네. 이렇게 파츠 사이를 잘 메꿔야 고객님들이 불편해하지 않으십니다. 이렇게 넣고 구워줄게요. 매트탑을 발라볼게요. 복숭아 위로는 안 올라가게 복숭아는 반짝반짝 빛나야 해서 조절을 잘 해서 마감을 합니다. 꼼꼼하게 합니다. 해가 들어오네요 지금. 이렇게 이 반짝반짝한 것도 너무 예쁘죠 여러분. 너무 예뻐. 그렇지만 매트탑 처리를 해야 합니다. 이게 끝이 아니라 이렇게 매트하고 이 새싹이라 해야 하나? 꼭지 부분도 유광으로 처리를 해줘야 돼서 이렇게 한 다음에 다시 그어줄게요. 이렇게 큐어링이 끝났고
그리고 제가 이 복숭아 주문이 일주일 정도 전에 들어왔었는데, 제가 그 하트 파츠를 주문을 시켜놨는데 주문이 오는 게 오래 걸려가지고 너무 오래 기다려주신 거예요. 그래서 너무 죄송해가지고 이렇게 서비스 팁을 만들어서 보내드리려고 서비스 팁을 미리 준비를 해놨거든요. 사이즈를 맞춰서. 그래서 이거 기본 구성까지 같이 보내드리려고 해놨어요. 너무 오래 걸려 서비스 팁까지 같이 보내드릴게요. 이것도 복숭아. 이분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배송 늦어져서 이렇게 컬러만 다르게 넣어드리려고. 그러면 이제 빨리 택배 보내볼게요.